근데 이번 판 바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총명 블리츠 걸려가지고 약간 힘들긴 할 텐데. 근데 이런 게 있어도 이겨야지 이거 또 그. 잡았다 이거. 이번 판도 2선만 해. Q3만 하면 안 되는 판이네. 이번 판도 2선만 해. 헛짓하지 마. 헛짓하지 마. 이번 판도 2선만 해. 이번 판도. 근데 아지르 레벨 1이냐 저거? 저기서 계속 방해하고. 얘도 레벨 1이네. 아지르 레벨 1이고 1이고 뭐야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는거야 여기서? 아 얘가 정글이 아니야. 얘가 미드구나. 얘가 정글이야? 얘가 미드고? 근데 저기서 계속 지랄하고 있던거 아지르랑? 둘이 같이. 와 미친놈이네 이거. 미드 블리츠야? 또라이네 이거 어떡하지? 어? 이 새끼 라인 안 먹어. 어? 블루빛 들어간다 저 새끼. 어? 어? 이상한 새끼 걸렸네 얘? 어? 어떡하지 이거? 야, 미드가 비어있어. 레드 대기한다. 야, 또라이다 진짜. 진짜 또라이다 저거.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못 이겨. 야 1레벨로 뭐 하려고. 와 이상한 새끼네 저거. 아니 이거 뺏고 죽으려고 1레벨로 뭐 하려고. 못 뺏었어? 야 레벨 1이야 미친 새끼. 아직도 레벨 1이야. 미드 먹어 미드. 와 나 또라이네 저거 어떡하냐. 야 이거 와 개또라이 아니냐 저거. 와, 저 왜 저러냐, 쟤? 4대6이냐니, 이거는 4대6이 아니라, 거의 뭐. 와, 진짜 이거는 9대1이지, 진짜. 야, 너무 심하다, 저거는. 애씨 정신 못 차리지. 내견제 맞고 정신 차린 애도 없지. 피 다 날아갔지 이미. 아 이거 원래 이런거 다이브 와줘야 되거든 바이가? 근데 바이가 미드를 먹어야 돼가지고 못 다녀. 지금 미드를 바이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블리츠 계속 로밍 다녀. 그렇지 이런 판도 이겨야 진정한 그거겠지? 다이브 하게 이거? 약간 어려운데. 아, 빼. 야, Q 못 맞추면 빼.
아, Q 빗나가놓고 계속하고 있어, 이거를. 지금 3 스킬이 다행히 안 맞았으니까 다행이지. 큐 못 맞추면 그냥 빼. 스킬 못 맞추면 자꾸 하고 있어 그거를. 아, 저, 그, 내려왔는데, 아지르. 아, 만화 없네, 찌질 만화가. 아, 찌짐 잡는 건데. 아지르, 아지르 못 봤나?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브라움이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회장이. 아, 이게 집중 안 하면 못 이기는데, 이거. 지금 블리츠 때문에, 지금, 판이 힘들어, 지금. 집중해줘야 돼, 이거. 어, 만화가 없어, 못 찢었네. 아, 큐 찌집, 큐 쓰지 말걸. 그러면 잡고 플래시로 뺄 수도 있었는데. 위험한 게임 터지면서. 근데 무패 미션이 성공할 수도 있는 게 미드가 지금 뭐 죽는 건 아니야. 그래도 얘가 게임할 의사는 있어. 근데 얘가 나름 자면서 생각하는 거야. 자면서 블리츠 갔다가 총명 들고 만화룬 끼고 여신의 눈물 끼고 야 만화 존나 많다 이러고 막 상대 블루하고 레드 강태 갖다 다 뺏어 먹고 미드까지 먹으면 와 레벨 와 지금 자면서 생각한 거대로 안 될 뿐이지 지금 열심히 하긴 하고 있어 지금. 생각한 대로 안 될 뿐이야 지금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야 지금. 그치 잘 대하는 생각은 원래 하면 안 돼. 꿈에서 나와야지. 상대 정글 뭐야? 아무지? 그걸 맞냐? 아 진짜. 아이씨. 아, 이걸 또 대기하고 있다가 궁을 쓰네. 아니, 방금 들어갔어야 돼. 방금 그냥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내가 문부궁 사거리 없잖아. 방금 그냥 에어본 있을 때 들어가서, 큰일 났네, 이거. 에어본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 하지마. 이거만 보게 해주지. 그냥 애쉬 띄운 다음에, 애쉬 녹인 다음에, 무무궁 피하면서 무무 죽이면 돼. 애쉬를 죽여버린 궁, 그게 딜이 없거든, 쟤네가. 내가 무무궁 사거리 밖에 있어가지고. 방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애쉬궁 맞았잖아. 애쉬궁 빗나간 마음 아플까봐, 회장이 배려한 거지. 쓸데없이 착해가지고. 밀고 몰락 싸워야지. 블리츠 이거 봐. 얘 할 의산이 있다니까? 게임을 할 의산이 있어 얘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것뿐이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한 거지. 이런 거 해보자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학교 가서 말하겠지. 야 초반에 버프 못 뺏어 먹었는데 망했는데도 개사기야. 역시 블리츠야. 너네도 해. 너네도 이러고. 또 꼴에 다 해하니까 학교 가가지고. 야 너네도 해. 씨발 부실골에서 이런 거 안 해. 니네 점수 왜 못 올리는지 알아? 병신들. 야 머리 있어 게임을 씨발. 진짜. 이러면서 또 막 새끼들 이 씨발. 야 너 미드가 새끼야. 씨 미드 좀 쳐먹어. 레벨 존나 낮네. 꼴에 다 해하라고 저 새끼 저거 씨. 급식충 씨. 아유
제압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이건 어디로 날아가신 거예요? 나이스 좋아. 쓰레쉬 잡고 애쉬 궁으로 삭 뛰었으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 잘했으니까. 나 몰락 안 썼네? 칼리가 사기야 이게. 솔직히 말해서 어이씨 미친놈들. 아 힐 썼네 이 새끼. 힐 갖고 있네. 또라이네 이거. 왜 이렇게 와 보슬. 아씨 이게 니네가 보기엔 브라움이 잘해 보여? 아니 회장이 원래 방송 키면 못해져. 막 지 채팅에 또 지 얘기 나오나 지 욕 나오나 지 칭찬 나오나 보려고 핸드폰 여기다 놓고 이거 존나 보면서 한단 말이야. 이렇게 찌질하게. 그래서 방송 키면 못해져. 회장 존나 못하고 있거든. 거의 뭐 실버 서포터 될거 하는 수준이거든 지금. 근데 칼리지타가 지금 서포터를 잘 이용하잖아. 칼리지타가 서포터를 이용할 수 있는 또 챔피언이거든. 와 바이 개잘했다. 근데 아무무도 개잘했다. 바이가 이거 하고 다시 플래시로 나갈 거 아니까 그냥 묶어버리네. 궁 갔다가 존나 잘했다. 둘 다 정글러. 블리치도 개잘했다. 로밍 존나 잘 다녀. 이제 미드 먹어. 좀 미드 좀 먹어라 임마. 근데 서포터 두 명이라 좋긴 한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블리치 헬스 몇 갠데? 에이 미든데. 그래도 나 반은 먹었겠지. 8개? 브라움이 13갠데? 또라이네 이거? 9개 먹었다고 CS를? 이게 칼리야 이게. 이게 칼리라고.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칼리라고 얼마나 좋아. 칼리 개작이라니까. 왜 자꾸 보스로 와 얘는. 야 니가 미드를 안 미니까 자꾸 내려오잖아. 넌 아지르는 그 타워나 밀지 좀. 왜 자꾸 내려와. 내가 나는 그 또 시청자들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너희한테 칼리를 또 전파하고 싶어. 내가 왜 무패 미션을 걸었는지 알아? 너네가 내가 아무리 방송에서 칼리를 해도 칼리가 좋다는 거 안 믿어. 근데 내가 칼리 갖다 무패를 할게. 근데 예전에도 칼리 존나 잘해가지고 그날 내내 저격당했잖아. 한 8판 정도인가? 칼리 저격변 당했어. 너무 잘해가지고. 그 정도 칼리 타기라니까 진짜. 내가 칼리 강의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 칼리 쉬워. 처음에 몇 판만 어려. 사람에 따라 다른데 나는 한 10판 정도 걸렸어 익숙해지기까지. 빠르면은 막 진짜 손에 익으면 원딜 원래 했던 사람이고 카이팅 손에 익으면은 금방 할 수 있어. 아 예전에는 내가 칼리를 왜 10판 걸린게 왜 그랬냐면은 예전에는 칼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 다 아내가 처음 나올 때 했거든 내가. 근데 요즘은 칼리 잘하는 사람 많잖아. 프로들도 있고 나도 내거 보고 해도 되고 좀 칼리 잘 다루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예전에 잘 다루는 사람 없었지. 밴도 안되고 템트리도 그때 완전 안됐었고. 칼리 두가지 Q선마랑 2선마 있는데 가는 방법 끝나고 알려줄게. 이 새끼 봐라. 칼리가 좋은 게 솔랭에서 보통 원딜 갖다가 이제 다이브가 안 되는데 칼린 다이브가 돼. 왜 다른 원딜이 다이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서포터들이 다이브를 먼저 안 해. 근데 칼리는 궁을 쓰잖아. 그럼 알아서 박아가 서포터들이 갔다가. 그게 편한 거야.
베인 같은 거 해봐. 애들이 먼저 핑 찍어봤자 다이브해? 이거 안 됨, 이거 안 됨 이러잖아. 근데 칼리는 그냥 갖다 궁 쓰면 알아서 박아 그냥. 어쩔 수 없이. 일단 궁이 켜졌으니까. 일단 솔링에 다이브가 돼. 이거 얼마나 좋은데, 장점이 얼마나 좋아. 어, 그냥 궁 쓰면 갖다 박는다니까? 아 이거 박으라고. 아 진짜 어차피 잡은 거 뭘 때리고 있어. 이걸 잡아야지. 아 나 이거 참 진짜 회장 살려주려고 궁 썼는데 앞으로 박으면 어떡하냐고? 네가 죽는 거 아니잖아. 그게 좋은 거라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니? 네가 죽는 거 아니잖아. 칼리가 왜 좋은지 아직도 모르겠어? 살려주고 박으면 뭐 버리면 되지.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나만 살면 되지. 칼리가 서포터를 컨트롤할 수 있어. 대신 이제 그 플래티넘 이상에서는 보통 패시브를 그래도 알거든. 칼리 W 패시가 뭔지 알아. 같이 때리면 피 많이 다는 거 알아. 근데 이제 아래쪽에선 잘 몰라요. 부실 같은 데선 몰라. 모른단 말이야. 어, 뭐가 터트리고 뭐가 어쩌 몰라. 말해줘야 돼, 시작 전에. 칼리, 같이 때리면은, 피 많이 단다고 말해줘야 돼. 패시브 있다고. 부실해서 모르지. 아, 부실은 모르지, 당연히. 부실은 아무무가 붕대하고 궁하고 대가리 돌리는 것까진 안다? 근데 주변 가면 피 다는 건 몰라. 이해가? 그런 애들이라니까? 부실에선 애쉬가 궁이 있는 거 알아. 발리도 있는 거 알아. 어, 일제사격 있는 거 알아. 매날리기 있는 거 알아. 그리고 여러 번 쏘는 거 있는 것도 안다? 근데 Q 쓰면 공속 빨라지는 건 몰라. 그런 애들이야. 하나씩 애들이 약간 나사가 빠진 애들이야. 뭐야? 아 존나 아깝네. 아직 라인 다 잡았는데. 진짜 모른다니까. 부실 애들은 막 그러니까 애매한 거 있잖아. 그런 걸 잘 몰라. 칼리 찢는 것도 알고 Q 날리는 것도 알고 궁도 알아. 그리고 유령 보내는 것도 안다? 근데 패시브 있는 거 몰라. 그러니까 애네들이 약간 빵꾸 났어요. 이렇게 조금씩 머리에 리븐 궁 쓰면은 어 평타사거리 늘어나는 것도 몰라. 다 몰라. 얘네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거야. 부실이 다 몰라 원래. 알아? 아는 부실들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어, 모르는 부실들이 많다는 거지. 아몰랑이야? 그래? 아는 실버는 올라갈 수 있어. 아는 부실들은. 칼리스타랑 계약한 애가 막타 먹으면 칼리스타 걸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걔는 게임이 재밌어 그냥. 아 재밌다. 어. 게임을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아 재밌어 그냥.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깨르르. 어, 너무 재밌다 그냥. 어. 너무 재밌어요 그냥 게임을 걔네들은. 근데 또 막 골드 상위권 플레 올라가면은 게임이 재미는 있는데 그때는 재미가 그냥 즐겜 트로라는 재미가 아니라 승리로 바뀌잖아. 이겨야 재밌거든. 내가 쟤보다 잘해야 재밌거든. 그게 더 재밌는 거야 나중에 티어 올라가면은. 그 재미가 그냥 트로라고 이런 재미보다 훨씬 재밌어. 상대 개찍고 이런 거 이런 게 더 재밌거든. 부시들은 몰라 아직. 우물한 개구리야. 상대 개 찢어야 재밌는 거거든 그게. 상대 찍고 막 캐리하고 이기고 티어 승급하고 막
업 다이아 뚱 박히고 이런 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칼리 하라는 거지 나는. 칼리 해. 다들. 일반 게임이 재미 없어질 때가, 그치, 랭게임 승리를. 브론즈에서 찢으면 재밌는데 굳이 안 올라가도 됨. 안 올라가 봤잖아요. 그랬죠니. 안 올라가 봤잖아. 그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 어제 방송 안 킨 거? 그 롤드컵 그 거 있었잖아. 대회 있으면 방송 원래 안 켜요. 대회 보려고. 그 누가 로이조님 방에서 보고 있는데 캡처했더라? 스토커 같은 놈들. 주문 사야겠다. 아, 로유조님 방 가서 추천 눌렀지. 눌러야지. 내가 보는데. 근데 로유조님 방을 보는데, 로유조님 방은 다 좋은데, 그, 게임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막 이상한 멘트 치잖아. 너무 거슬려가지고 그냥 공식방으로 이동했어. 그냥 켜놨으면 좋겠는데 막 자꾸 막 지네어가 이걸 지네어 행윤다 추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그것 때문에 보다가 나 게임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공식방으로 이동했어. 수훈 가면 무적일 것 같은데? 포션도 먹었겠다. 지금 싸워야 되는데? 괜히 먹었나? 용도 없는데 포션 괜히 먹었네? 히로시만 챙기자. 야, 무패 미션이 그냥 무패 미션이 아니잖아, 나는. 그냥 무패 미션이 아니야. 블리츠, 총명 블리츠, 미드 블리츠 됐고, 5분까지 레벨 1이었던 애야 얘가. 5분까지 지금도 레벨 10이야 젤라자 믿는데 이런 애들을 데리고 내가 지금 무패 미션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단판에 또 저격 트롤 존나 할 것 같은데. 야, 솔직히 저격해서 일부러 트롤하는 건 빼라. 이렇게 게임 열심히 하는 애들은 상관없는데 막 일부러 게임 하기 싫다고 하는 트롤들은 솔직히 미션에서 빼자. 인정해줘야지. 솔직히 그 정도 인정해줘야지. 일부러 게임 갖다 계속 박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말고 이런 것까지는 내가 진짜 양해할게. 이런 거는 블리츠 이런 애들 열심히 하잖아. 이런 애들은 뭐 그래, 뭐 그랩 존나 못하고 막 씨발 5분까지 레벨 1이고 이런거 상관없어. 게임만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 칼리 쫄지 말고 궁 키고 깨지. 에이 오바지 그거는. 좀만 더 기다리자. 기회가 올거야. 아무 궁도 안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지르궁이 나오겠지? 그때까지 기다리자. 아 이럴 줄 알았어. 오케이. 그만하자. 아, 이거 그만 들어가자, 우리. 아, 저걸 못 잡네. 아, 내 실수다. 아. 피 존나 차네, 이 새끼. 왜 이렇게 차, 피가, 새끼야. 이게 영약 때문에 좀 사라지. 영약 신의 한수였지. 흡혈 하면서 뺑겨. 저 땡겨지는 거 진짜 무섭게 땡겨진다. 갑자기 확 옮겨주네. 촤악, 존나 멋있지. 이런 게 진짜 멋이거든. 이래서 칼리스트 하는 거지.
이게 얘네한테 할 땐 별로 그냥 조금 멋있다? 근데 이거 챔피언한테 하잖아? 지려. 딱 때려놓고 등 돌린 다음 촥 찢으면은 지려. 근데 그게 또 더블킬이야. 그럼 개 지리는 거지, 야. 더블킬이면 또. 그냥 찢어도 지리는데 그게 더블킬이야. 그럼 개 지리지. 이런 게 또 멋있는 건데, 이게 칼리스타가 또. 아, 그걸로 펜타킬 하면은 솔직히 그거는 올려야지. 제보해야지. 라이엇 게임즈에다가 찍기 갔다가 펜타킬 하면 게임 중에. 야, 씨, 이런 게 진짜 멋있는 거 한번 해볼까? 더블킬 한번 도전해볼까? 찍기 갔다가? 찍기 더블킬, 미션 한번 갈까? 레드 먹고, 한타 하면 늦겠다. 바로 가야겠다.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아, 암호가 되게 잘하는데. 저봐, 되게 잘한다고, 제가. 불쌍한 애야. 불쌍해. 되게 잘하네, 야, 쟤. 불쌍해. 칼리스타를 인피스테틱은 안 가죠. 난 무조건 루나는 선호한 편이라, 불서 루나, 몰랑 루나, 이런 식으로. 불서 스테틱도 가끔 가는데, 그건 진짜 가끔씩. 진짜 가끔. 웬만하면은 전 루나인가요, 루나. 루나니 버프돼서 이거 또 기본 공격지 적중 피해 이것도 생기고, 점프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카이팅도 되게 용이하고, 스태틱은 공격 40% 올리잖아요, 이거. 몇 퍼? 40%지. 이거 봐, 40%잖아. 30% 오른단 말이야, 이거는. 되게 좀 달라야 이게. 껴보면 알겠지만. 이선마이 되고 큐선마이 되는데, 이제 또 설명을 잠깐 해주자면 간단하게. 큐선마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포터가 브라움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패시브 터트리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서포터가 잔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공격력 올려주고, 뭐 잔나라던가, 아니면 뭐 알리스타, 이런 거는 큐선마 하는 게 좋지. 이해가? 한 방에 뭔가 해야 되는 거. 알리스타 WQ 찍거나 했을 때 한 방에 또 이렇게 막, 이런 거는 이제 큐선마에다가 불써 가주면 좋지. 이선마는 그 이외의 경우는 다 이선마 해서 몰락까지. 몰락은 이선마, 불성 큐선마.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돼요. 님들이 해봐요, 일단. 한번 해보고, 큐선마를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은, 큐를 못 맞추면 진짜 약해. 근데 큐선마 장점이 뭐냐면, 큐를 맞추면 진짜 써. 어떻게 되냐면은, 뭐 잔나라 간다? 그럼 잔나가 바람을 띄었어. 거기다가 실드 받고 큐를 날렸다? 그러면 잔나 평타랑 같이 한 6, 700이 들어가, 데미지가. 그리고 몇 대 치고 찢으면 죽어. 그게 큐선마의 장점이야. 이선마 같은 경우는 다수를 상대하기 좋지. 여러 명 상대하기 좋아. 큐선만 여러 명 상대할 때는 약간 좀, 그치. 한 명 찌를 때 빨리 죽여서 좋지. 이선마일 때 조심해야 될 점은 탈진 걸렸을 때, 찌지면 안 돼, 절대로. 큐는 쿨타임 짧아서 막 던져도 돼요, 안 맞아도. 근데 안 맞아 잘, 이게 짧아, 이거 봐. 되게 얇아, 이게. 거의 롤 스킬 중에서 제일 얇지 않나, 이게? 진짜 얇아, 이거. 잘 안 맞아, 이거. 이건 쿨도 되게 짧아, 이거. 8초. 짧잖아. 오바 찍기도 7초인가? 맞나? 8초네, 이것도. 8초. 둘 다 8초네. 내가 손이 빠르다. 아, 피지컬 좀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이선마 하는 거고. 피지컬보단 약간 나는 두뇌형 플레이어다. 이러면 큐선마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정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대부분 이제 다 큐선마 해야지. 그렇지? 다 큐선마 해야지. 미드 블리츠 총명 들고 강타 들고 하는데 됐고 이겼다, 이거는. 진짜, 아.
죽어. 무패지? 어. TC길 왜 다 나한테 날리냐, 근데, 이 새끼들. 이상한 새끼네. 다리우스 플래시 이끌고, 암흑 궁 해서 풀었더니, 갑자기 쓰레쉬 들어오고. 아마 이거, 앞에 아무도 없었으면 에지궁도 나한테 들어왔을걸?